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전승지 연구원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전승지 연구원께도 100년 앞편 하발 흑임자 떡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따 가시는 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전승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선물에 금요일마다 나와주신 우리 전승지 수석님. 전승지 수석님. 네. 수석님 그러니까 경제수석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 저희 회사 중이시죠? 반이 수석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수석 위는 뭐예요? 없습니다. 수석이 진짜 수석이네 그러니까. 수석이 뭐 있으면 그렇지. 60%가 수석이라서. 네? 회사 수석? 60% 정도가 수석. 근데 이제 수석.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좀 다른 수석이야 이런 뜻이지. 수석이 두 레벨이 있거든. 네. 아닌데. 수석 위에 사람 없고 수석 아래 사람 없다. 다 네, 수석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승지 수석님, 오늘도 저희에게 그 한 주간의 뭐 주요 증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또 상품 가격들 또 금리들 알려주실 텐데 뭐부터 오늘 좀 알려주시나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뭐 CPI나 이런 악재들은 아주 잘 소화하는데 뭔가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는 좀 편안하게 주식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이제 그 국채 금리가 많이 그러니까 빠졌다. 1.5대로 내려왔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10년물 금리가 10bp 그러니까 0.1% 네. 하락을 하면서 1.5%대 이제 폭락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금리. 그 정도는 예. 폭락세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일단 CPI도 좀 높게 나올 것 같고 예. 어제 이제 소매 판매도 엄청 잘 나왔거든요. 예. 근데 금리는 빠져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지표 잘 나오면은 주가 상승 요인인데 오히려 시장에서 나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예. 이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모든 네.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최고네요 주식 시장은. 왜냐하면 지표는 잘 나오는데 금리는 빠져.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 네. 그럼 오늘 좀 확 갑니까? 오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올랐잖아요. 네, 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보면은 네. 첫 번째는 연준이 워낙 괜찮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네. 물가 잘 나와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점이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시장에 어쨌든 증세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아, 좀 수급 부담이 향후에 덜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생각들. 뭐 세 번째로는 악재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는 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 네. 마지막으로는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 사태 보시면 일본의 이제 증권 투자 플로우인데 빨간 이제 동그라미 친 것이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네. 이제 미국 채 머리를 드네요. 예, 투자일 건데 어쨌든 4분기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 들어서면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채를 다시 매수하고 있다라는 네.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아 이제 우리도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네. 채권을 사볼까 하는 그런 심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국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일간으로 보시면은 뭐 다우 0.9% 나스닥 1.3%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조금 빠졌고 또 최근에 좀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값도 1.5% 가량 상승을 했고 주간으로 보시더라도 뭐 금, 유가, 구리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주간 증시는 사실은 그저께까지는 조금
약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악재 소화하는 거 비하면 그저 그렇다가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시원하게 빠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일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랑 금융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나온 그 금융사들의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네. 어제도 BOA랑 CT 실적 굉장히 좋았고 다 좋았는데 뭐 대출이 부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반영되면서 네. 금융 섹터는 어제 하락을 했고 주간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어제 일간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어제 그냥 전체적으로 에너지랑 금융 섹터 고르게 빼고는 네.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도 뭐 금융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모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유틸리티면 주로 뭐 어떤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런 한전 같은 코로나에서 유틸리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막 좀 코로나 진정될 때 좀 네.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는 코로나 확산 계속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주식들 한번 주식들을 보시면은 어제 이제 뭐 빅테크 기업 들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다 상승을 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올랐는데도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 좀 계속 올라서 그런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수혜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로 분류됐던 뭐 G나 이런 또 정상 복귀에 좀 기대가 됐던 보잉 같은 경우가 일단은 좀 하락세를 별로 못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은 테슬라는 뭐 역시나 좀 변동성을 계속 좀 높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백신 관련 수혜주들이 좀 차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가 좀 올랐고요. 네. 존슨앤존슨은 또 나쁜 뉴스 때문에 하락을 했고 여긴 없지만 모더나가 이번 주에 13.4% 상승을 했습니다. 13점? 네. 다른 것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이, 그게 맞습니다. 부각이 된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인정되는 게 모더나하고 파이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는 뭐 워낙 큰 제약사니까. 에이. 레버리지 이펙트 없는데 모더나는 이거밖에 없는 회사니까 거의 네, 주가에는 뭐 상당히 좋게 작용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헬스 뭐더냐. 백신 관련 주는 좀 차별화되는 네.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보시면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신흥통화제도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대선 조작 관련한 러시아 기업들과 뭐 기관들의 그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을 내리면서 사실은 좋은 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뉴스 반영하면서 상승이 좀 제한이 됐고 터키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의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가 네. 있었는데 혹시나 금리를 갑자기 내리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다만 조금 그 톤은 전에는 좀 상당 기간 장기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제는 이제 그 상당 기간을 빼면서 네. 조금 시장이 좀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 되면서 금리 덜 올리겠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주면서 리라와의 강세를 제한했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 보시면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사실은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거의 64불 부근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64불까지 올랐어요? 네. 부근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큰 거는 미국하고 이란이 뭔가 화해 무드로 막 가다가 갑자기 좀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그 대통령이 그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당히 높이겠다. 네. 이제 핵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낮춘 것이 네. 가장 큰 배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EA가 그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면서 일단은 유가 상승을 견인을 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자재가 알루미늄, 구리 이런 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나타냈고요.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환율 보고서
이제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중 해법이 환율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매년 4월하고 10월이 되면은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그 지난 1, 2년 같은 경우는 워낙 미중이 싸우다 보니까 뭐 그 날짜가 4월하고 10월은 아니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보고서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거다.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다. 대만을? 예. 네. 그런 부분입니다. 대만을 왜? 일단 이제 요건에 충족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세 가지 요건이 이제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넘을 것, 아. 그다음에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2% 넘을 것, 세 번째가 외환시장 한쪽 개입, 순 매수 개입이 GDP의 2% 넘을 것. 근데 이제 대만이 이 모든 요건에 올해에 충족될 것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좀 의외네. 통상 우리 정서는 중국 때리고 대만 살려주고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사실 뭐 룰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환율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중국이 사실 그 빠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블룸버그의 폐색.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라고 뭐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해법이 뭔가 좀 트럼프 때처럼 단기 충격 요법이 아니라 네. 갑자기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한다거나 관세를 때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뭔가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고 뭐 대내외 정책이 유기적이고 동맹하고 좀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환율에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쓸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대만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예.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알고 있냐, 네. 인지하고 있다 했더니 막 약간 유머로 아 그럼 미국이 대만 반도체 안 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대만 요즘 네? 너무 좀 잘 나간다고 좀 그런 것 같아.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옛날에 일본이 그랬거든. 네? 네? 그 정도로 잘 나갑니까? 아 요즘에 뭐 그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만 총통한테 반대치 좀 주소이.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잘하세요 대만. 네. 네. 어쨌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지정하더라도 사실 이미 여기 보시면 베트남하고 스위스는 지난 12월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별 거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 같은 걸로 안 하고 뭔가 좀 거시적인 아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전쟁 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그 무역수지 적자를 보시면은 작년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환율이나 이런 그 요건들, 뭐 대미 무역 흑자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요건을 이렇게 좀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게 지금 전쟁 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도체는 약간 뭐 전쟁 물자, 마스크나 랩탑 이런 것들 사실은 전쟁 물자였고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랩탑. 전쟁 때문에 사실 그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고 갑자기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 영향 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또 다른 그 동맹국들한테 의미하는 거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 이 전승지 연구원의 이 자료들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뭐 찾으시고 노력하면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몇 시간짜리를 이렇게 한 20분 안에 딱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여러분께 이거 어디에도 없지 않아요? 아 이거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안에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된 거는 아 이거 제가 만든 거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긴 한데 뭐 다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줄여주시는 것 같아.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들었거든. 나 삼성물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 네네. 야 목요일 날 아예 퇴근 안 한다는데. 전승기 연구원님. 그 핑계로 집에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3% 핑계 대면서. 아, 다 뭐 2% 정도인 줄 알아. 응? 아, 집에 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오늘 이제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참 마음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S&P 답답합니다. 예, 500하고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은 예. 완전히 막 분위기가 너무 이제 다른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미중 긴장감이 이제 좀 어쨌든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그 대중해법은 동기어진하자는 거거든요. 공멸하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도 빠지고 중국 주가도 빠지는 거였다면 바이든식 해법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미국을 더 잘하게 만들면서 미국의 공급망을 들여오고 미국의 성장을 빨리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보니 미국 시장에는 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좋고 중국에는 좀 충격이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도 중국 주식이 너무 오르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후자가 더 지금 중국 주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오르려고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들어와 봐. 이렇게 예. 하고. 어? 거기다가 돈 제이고. 예, 맞습니다. 예, 자승자박이지.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100주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7월 1일에 있을 건데 예. 그 전에는 조금 슬로우하게 하다가 뭐 그 부근에 가서 띄울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힘든 이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가 -6.8%였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뭐 적게 보는 데는 16%, 많이 보는 데는 22%, 한 평균치로 18에서 19% 정도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중국 당국이 고민인 것 같아요. 아, 부양을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부채 문제나 이런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해라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후에 한 번도 공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요 행사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막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추측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올해 중국한테는 뭐 시진핑 주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고 그래서 부양을 좀 더 가져갈 거냐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네.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어제 그 화룽 자산관리공사가 디폴트 우려가 막 나오면서 중국 주식이 이제 그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룽 파이낸스의 그 달러채 달러로 표시된 네네. 찍은 채권 가격이 반토막 났네요. 예, 급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룽이라는 회사가 그 중국의 4대 배드뱅크고 그래요? 예, 9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중앙 국영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정부가 57%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15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사실 그 라이샤오민 그 전 회장이 그 부정부패 때문에 약간 18년도에 체포가 됐고 예. 올해 1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2월에 집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실적 보고서가 말에 나와야 되는데 예. 보고서가 안 나오면서 그때부터 일단 주식은 거래 정지되고 막 약간 막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니 중국은 있잖아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들 하긴 하더라. 무슨 저 보니까 창고에 그냥 위안화가 쫙 쌓여 있고 막 그런 사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사형은 안 시키잖아. 우리는 부정부패 한다고. 그지? 오래 가둬두긴 하지만. 그렇지. 격리를 시키는데 사형을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면 이 양반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사형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형을 하는데도 이걸 봤나? 돈을 엄청 사랑하는 민족이야. 아니 뭐 어디나 뭐 그렇겠죠. 아닌데 나는 볼 때 우리나라 사형제도도 쓸 줄도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 뭐 뇌물 받았고 뭐 부정부패 한다고 사형 시킨다 그러면 그래도 할까? 돈에 대한 욕망이 나 그 정도로 욕망적이야. 뭐 우리야 그렇지만 이승이 항상.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살고 싶어. 예, 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긴장하는 네. 거는
막 이게 이제 다른 아시아 달러채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아 달러 채권 CDS 그 프리미엄 보시면은 뭐 꽤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작년에도 국영 기업들 디폴트 있었다. 네. 결국은 중국이 뭐 사실 그 주주인데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좀 건전화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네. 부분으로 좀 해석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국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네. 성장에 조금 무게를 줄 거냐의 고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냥 이제 부양책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알루미늄이 친환경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그런 원자재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전기차 가벼워서 전기차에 많이 네. 쓰이거든요. 그 이유도 있긴 한데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그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친환 공기에 되게 막 신경을 쓰면서 알루미늄을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이 만드는데 전기가 엄청 많이 쓰인대요. 전기 너무 많이 쓰이는데 지금 뭐 호주에서 석탄 수입도 안 하고 뭐 지금 막 공기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생산 줄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그 알루미늄이 전체 생산의 57%를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중국의 생산이 이제 좀 감소를 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또 최근에 그 구리에 대한 또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네. 2025년까지 15,000불 갈 수 있다. 지금 한 9천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그린 시대에는 구리가 새로운 원유다. 왜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구리, 구리가 뭐 친환경, 태양광 뭐 등등등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린 시대에는 구리가 이제 새로운 원유다라고 하면서 25년 15,000불을 네.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미 좀 많이 호재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엄청 치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하단을 뭐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 골드만에서 네. 구리만 좋다 그러고요. 에이, 그럼 네. 다른 것도 좋다고 네. 하시겠죠. 아 근데 질문 하나 해줘. 제가 이제 뉴스 3 시간인데 삼성전자 배당금이 오늘 막대하게 네, 외국인 맞습니다. 계좌에 들어가잖아요. 통상 예년의 경우는 어떻어요? 그 들어오면 환전 수요가 이뤄가지고 환율에도 영향 주고 그래요? 사실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막 항상 시장 분석할 때 막 써요. 4월은 배당 역송금 시즌이다. 거의 막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최근 2-3년간은 제가 이제 외환시장에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경상수지액자 많이 나지만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나가니까 네. 별로 달러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약간 시장에서 느껴질 정도로 이런 배당 지급하고 역송금 수요가 느껴질 정도로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7.7조 사실 작년 전체 배당액이 한 8조 정도 됐었거든요. 네. 올해 삼성전자 때문에 14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배당 때문에 이번 주 환율이 못 빠질 거다 이렇게 저도 전망을 했고 다 전망을 했는데 전망이 무색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소문난 잔치인 건지 근데 워낙 규모가 커서 이게 무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리 살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 그렇죠. 미리 살 수도 선물 한 통 미리 선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놓고 좀 가져서 재투자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며칠 뒤에 팔 수도 있고 환율 보고. 근데 통상 한 그 전체 배당 받은 거 60%는 송금을 하는 것 같아요. 60%.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긴 나올 건데 네. 이게 좀 그냥. 녹아서 그냥 워낙 지금 또 대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별 영향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건지 저도 오늘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럼 중요한 날이네요. 중요한 날입니다. 네. 저는 배당 못 받지만 네. 배당 날 네. 그날 당일에 아니면 뭐 이게 쭉 나눠서 이렇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당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이 나는 한 며칠 뒤에 환율 보면서 그러니까, 궁금할 건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딱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네. 내가 볼 때 외국인 생각 잘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돈 빼면은 그 배당금 후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일단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좀 세게 날려봐도 되지 않겠나?
다시 투자하십시오. 나쁜 생각 없습니다. 돈 빼는 용이나 하나 드시고.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예. 전승기 의원 오시고 꼭 뭐 좀 드릴 게 없나 이렇게 불러보게 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좋은 마음이니까요. 네. 네, 우리 좋은 마음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